노은석 선생님입니다. 우리 대구 저 칠곡에 저 우리 병원 옆에서 소아과 개원하고 계시고 경북대학교 저보다 조금 후배입니다. 후배고 그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카디올로지 소아과 하시다 교수님 하시다가 개원을 했습니다. 아마 에코는 많이 해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복부 손파하고 조금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심장은 아는데 복부 쪽에 전혀 전혀 모른다고 열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뭐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오고산 해야지. 예. 그대로 놔두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날씨도 굉장히 덥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지난주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가지고 참석하신 분이 적은가 조금 쓸쓸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많이 우리 멤버들이 다 거의 다 모였습니다. 또 항상 배교환 선생님이 수원에서는 그 저 총파 강좌에도 우리 김인봉 총파 교수를 대표해가 또 강사로 출석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그 우리 대구에 서울에서 그 하는 서울의 그 거기가 팽촌이 되죠. 안양. 아 안양입니다. 안양 팽촌 한림대 성심병원 본관 4층에 한마음홀 강당에서 우리 서울 메디컬 총파 아카데미 3차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참석자 원래 예정은 100여 명이 등록, 4년 등록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그쪽에 경기도 의사에 행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등록 중에서 한 30명 가까이가 30명이 빠져나가고 못 오시고 또 나머지 또 10분이 현장 등록해가지고 오신 분이 8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뭡니까 코멘트하고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김대현 선생님이 아주 상복부 전파 아주 맹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녹화도 아주 잘 됐습니다. 녹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의에서는 우리 서울 메디컬 총 아카데미의 이민영 선생 이름 역시 확 빼지 않았습니다. 이민영 선생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복부 총파 제목을 너무 잘 짓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총파하고 정례 아펜딕스 정례를 좀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규 선생이 나와가지고 문규는 선생은 그 총무입니다. 그 회장이 이민영 선생이고 문규 선생은 총무인데 그 고려대학 그 그로병원 맞은편에 곳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원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선생이 나와가지고 트랜스포스 콜론하고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 스캠퍼하고 콜론의 이제 질환 정리했는데 사실은 저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법 정례가 괜찮고 자기 정례도 내오고 우리 김대현 선생님 정례도 좀 이어가지고 아주 이제 알기 쉽게 정례를 발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강의 시간이 약간 오바되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뭐 질문이 워낙 좀 수준 높은 질문도 있고 조금 걱정을 하시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 저 김대현 선생님이 아주 질문을 잘 받아가지고 프레젠터도 잘하니까 아주 뭐 청중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총파 기계를 8대 사실은 10대였는데 그 현존하는 강사가 두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와가지고 그래서 8대가 나눴습니다. 간부위하고 우리 소관인데 처음에는 소관에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던 김대현 선생님이 아이 소관에 신청한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없겠는데 웬걸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소아관 쪽으로 가가지고 김대성과 신인철 선생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시 가까이 지나갈 때까지 그 현장 코스였습니다. 그 내 쪽은 간 쪽에 있는데 선생님들 아주 뭐 열심히 참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는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전국에서 다 왔어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저 경상도,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왔는 전국에 다 왔는 거래. 그 왔는 그 80명이 전국에서 다 왔고, 두 번째는 대구에서도 많이 왔어요. 내가 숫자를 세어볼게. 대구에 계명대학에도 세 분 오셨고, 또 다른 또 오셨고, 군의관도 오셨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완전히 이 강좌가 전국구가 되어버렸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보니까 서울대학생도 있고, 연세대학생도 있고, 그렇게 일반 서울대생도 있고, 연세대인데 그것도 보니까, 이걸 보니까 펠로우세요. 그래서 왔는 선생님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레전드가 아니고, 거의 뭐 펠로, 또 개원이, 또 뭐 옹지기 선생님들. 나이가 아주 젊은 레전드는 좀 적었어요. 거의 이제 군의관, 펠로, 전임이 하고 주니어 스텝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는 뭐 화끈다로 올랐고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아주 그 실의응답을 뭐 했습니다만은 한 한락합니다. 그 참가 선생님을 전부 다 카톡방으로 묶어가지고 카톡 단체 카톡 만들었더니 답장이 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강의 너무 좋았다. 앞으로 이런 강의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한 생각은 역시 강의가 성공하려고 하면 역시 첫째는 강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강의 내용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에 핸드온 코스는 정말 핸드온 코스는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열어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소비자 관계 청중들이 자유롭게 이제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인기 있는 선생님한테는 많이 모이고 인기가 좀 떨어지는 데는 사람이 빨리 주는 걸 눈에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누가 가장 인기 있고 누가 가장 좀 인기가 떨어지는가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역시 1등은 우리 김대현생 2등은 신희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정말 강의도 잘하고 또 핸드온도 잘하고 정말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그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회식하고 회식을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보고사항입니다. 그리고 김대현 쌤하고 신희철 쌤도 보고는 보는 눈이 다 틀리니까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거의 중국되는 얘기라서 네, 중국대도 괜찮습니다. 이행기입니다. 김대현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해도 되겠네요. 좋은 마이크를 사용 안 했다. 우선 가장 아쉬웠던 것은 아쉽고 부러웠던 게 우리 대구팀에서 먼저 소아관 초음파 심포지엄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강의 수준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문 교수님이나 임정 선생님이 강의 좋았지만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팀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서 임정 선생님이 이제 빨리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크숍을 개최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팀에서 먼저 다른 파트보다는 소아관 초음파에 대한 워크샵을 대구 지역에서든지 타 지역에서 서울에서 하여튼 저희가 주축이 돼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봤습니다. 많이 부러웠고 아쉬웠고요.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고 초음파에 대한 앞으로 이제 보호마가 되고 하면 이제 더 필요성을 더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열기 있게 참석해 주고
강의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잠깐 얘기하면 이민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강의는 주로 뭐 케이스는 다양하게 있었지만 대부분 다 심플한 아펜디사이티스 케이스이고 저희처럼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강의가 이제 그 RLQ에 스캐닝하는 거 위주로 동영상도 이렇게 제법 잘 찍었더라고요. 동영상을 노말 볼런티어 대상으로 잘 찍어서 이렇게 잘 정상인들이 주로 이렇게 잘 좀 처음에 초보자들이 접근할 10부에 설명을 잘 해줬던 것 같고 단지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노말 어펜딕스를 조금 더 좀 확대해서 충분하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노말 어펜딕스를 잡는 그 어떤 전체적으로 치파이 잡는 그런 스킬은 아직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케이스는 뭐 일반적으로 보는 흔히 보는 케이스 주로 몇 케이스를 마지막에 좀 넣어서 설명했고 그 임영수의 강의 스킬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의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것 같고 문 교수님 강의는 제가 보니까 주로 유럽피안 코스북에 박선 선생님 끝에 소개해 주셨던 그 안에 있는 GIT, GIT 추액에 있는 코로나의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강의한 그 강의 자료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창적으로 뭐 그렇게 공부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자료를 가져와서 뭐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게 대부분이고 제 케이스 몇 개 넣고 그 안에 있는 케이스를 위주로 뭐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 질문을 넌지시 한번 던져봤었는데 그 잘 이게 아직까지 그 임기응변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 그렇게 워크샵을 잘 개최하는 거 보면 그 서울 임창총 아카데미 뭐 김용선도 이사장 계시지만 임영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런 어떤 모임을 개최하는 데 상당히 예, 뛰어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우리가 충분히 좀 우리도 좀 배워서 우리 좀 더 넓게 우리 모임도 좀 넓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인철 씨, 이건 유튜브에 안 올리니까 자유스럽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21세기 내과 신인철입니다. 뒤에 훌륭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즈온 제가 뭐 아직 제 마음에 들도록 뭐 좋은 점 제 스스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좋은 핸즈온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내용은 앞에 선생님들이 다 지적하셨고 저는 외부에 계신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핸즈온을 하면서 야 거기 오시는 80%는 제가 외부에 계신 선생님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퀸어 아나토미를 아직 80%는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선생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기본 비율을 정확하게 찍는 방법을 아직 핸즈온을 아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리버 끝나고 나면 리버 딱 끝나고 잠시 틈이 빈다 싶으면 저보고 판크레아스도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키드니도 좀 해주시고 앞에도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보이면 노말을 자꾸 계속 반복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이 중계하는 그 심포지움이 4개하고 같이 하는 심포지움이 있지만 하계에 핸즈온을 위주로 해서 일요일날 오전에 대구 경북이나 부산이나 어차피 대구도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대구도 교통의 요지니까 핸즈온을 위주로 해서 기계를 한 네다섯 대 해서 핸즈온 위주로 그 행사를 몇 번 진행을 하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좋은 그 저 단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는 내가 참 부러운 게 아까래도 김대현 씨 그 강당을 한 200석 명이 더 들어가는 네. 아주 뭐 음향 칫솔도 좋고 아주 쾌적하고 이런데 그걸 무료로 빌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우리 세 번째
그래서 그 뭐 어떻게 그렇게 빌리느냐고 내가 하니까 잘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돌려가면서 들어보고 다른 사람을 들어봤더니 거기 이제 그 이민영 선생님이 그 사부님이 선생님이 그 병원에 행정 뭐 파트에 뭐 그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좋으니까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참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레인지를 잘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뭐 그 정도 같으면 평창 올림픽 조직 예정이 났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그 미리 그 뭐 모델도 미리 또 전부 다 모델을 미리 잘 나오는지를 다 조사해가 모델 할 사람을 그 체형을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체형이 안 되는 사람을 미리 들어봐 시키고 그랬더니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고 그래서 강의 수준은 아직 이제 초보기는 초보네. 예, 우리하고는 격차가 정말 많습니다. 많고 문제는 그런데 빠른 시간에 접근할 가능성이 그런 아직은 좀 기술 격차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신희철 선생님 노말 스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캔법 노말 진짜 아주 수준이 그 좀 스캔법에 대해서 그 조금 우리처럼 그렇게 잘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대구선 하는 것만 스캔 아주 예,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데 다른 촌파 내가 몇 군데 하는 걸 구경하러 갔거든요. 순천향도 가고 몇 군데 가봤어요. 내과 학회도 가고 이런 데 가보니 내가 느낀 점은 우리는 이제 그 배우는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배우는 사람 위주로 하는데 다른 데 가면 교수님 위주로 이야기 다 해보고 스캠프를 이야기 안 하고 질환 이야기를 하고 이러 보니까 좀 사맞지 않니 소비자가 소비자란다. 그 청중이 원하는 건 스캠프인데 교수님은 스캠프보다는 그 뭐랄까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게 서로 눈높이가 틀린다 하는 우리는 아무래도 좀 눈높이에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면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도 한번 사관 초파 워크숍을 한번 하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장소 뭐 돈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전파 기계만 뭐 크게 하지 말고 뭐 사람 언제 받으면 여기 한 20명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문제해야 되는데 서울이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결국은 지방에 있는 게 서울인 거예요. 예, 서울에는 전파 기계를 무제한 빌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빌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런 점이 스폰서도 받기 쉽고 시장이 좁으니까 그게 절감하죠.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분도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뭐 다른 데 학회 뭐 강의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난주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맹강의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조견 선생님 소개해야지.